안녕하세요. 장얼모입니다. 오늘은 생굴을 넣은 굴떡국입니다. 제가 굴을 선물 받았거든요. 진도 토종닭 유튜브 하시는 분이 저한테 굴을 보내주셔서 제가 요즘 계속 굴 영상을 올리고 있었거든요. 굴이 정말 많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요, 이 굴 가지고 굴떡국을 한번 끓여보겠습니다. 마트에서 사는 떡국이고요. 제가 지난번 영상에는 보면은 떡국을 물에 불리지 않고 바로 그냥 사용하거든요. 방앗간에서 바로 이렇게 잘라온 거는 자체가 말랑해서 물에 불리지 않고 바로 하셔도 돼요. 근데 이렇게 시판하는 거는요, 아무래도 이렇게 방앗간에서 사는 것보다는 이게 좀 딱딱하더라고요. 물에 다 담가 놓으시면 돼요. 자, 이거는 빼주시고요. 요게 한 500g이거든요. 2인분 될 것 같습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봉지굴 있죠? 봉지굴 작은 거, 제일 작은 거 한 팩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굴은 씻어서 한두 번만 헹구시면 돼요. 굴 껍질만 있나 없나 손으로 확인만 잘해주시고 한두 번만 헹구시고요. 저거는 마른 미역입니다. 마른 미역을 조금만 이렇게 불리겠습니다. 저는 자른 미역을 쓰는데요. 긴 미역은 좀 뜯어서 조금만 준비해주시면 돼요. 이제 참기름 준비하시고요. 지난번 제 영상에서 저는 참치액을 썼는데요. 참치액이 없으신 분들, 대용 으로 뭘 하시느냐고 물으시던데요. 참치액 말고 왜 시판하는 연두 같은 그런 액상 조미료도 되고요. 아니면 맛소금 하시면 됩니다. 전 오늘 맛소금으로 해보겠습니다. 냄비를요, 약간 따뜻하게 데워주신 다음에요, 참기름은 한 스푼 정도 넣었습니다. 굴을 넣고 살짝 볶아줍니다. 이때 굴 냄새를 참기름이 잡아주거든요. 자,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 정도로 이제 굴이 오그라들었거든요. 굴이 이렇게 탱글탱글하게 모양이 이제 잡힙니다. 미역도 같이 넣을게요. 미역은 물에 이제 한 5분만 담가도 다 퍼지거든요. 자, 이렇게 물을 넣어줍니다. 이게 2인분이니까 4컵 넣을게요. 끓을 때까지 기다릴게요. 여기다 이제 간을 좀 하겠습니다. 맛소금 간 하시면 돼요. 이제 맛소금 간해서 드셔보시고요. 그냥 내 입에 딱 맞추시면 됩니다. 주의사항이 있는데요, 맛소금은 일반 소금보다 많이 짜니까 좀 덜 넣으셔야 돼요. 자, 그리고 떡을 넣어주겠습니다. 국물 좋아하시면 많이 넣으셔도 돼요. 이게 떡이 있죠. 라면 끓이는 것처럼 막 불어나지 않기 때문에 국물 많이 잡으면 자칫하면 국물 너무 많아지거든요. 떡국이 익으면서 착 가라앉거든요. 오히려 양이 줄어든다고 해야 되나? 그렇거든요. 그래서 라면처럼 물을 많이 잡으시면 안 돼요. 이렇게 보시면서 물을 잡으셔야 됩니다. 떡은요, 물에 담궈서 뭐 몇 시간씩 냉장고에 넣어놓고 쓰시는 게 좋아요. 저는 이제 담그자마자 금방 했는데 이러면 평상시보다 조금 더 끓여주시면 돼요. 어떤 떡국은 끓여놓으면 잘 안 퍼지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 거는 진짜 푹 끓이셔야 돼요. 이렇게 쌀에 따라서 그 떡이 좀 틀리더라고요. 자, 이렇게 하시고요. 저는 마늘 안 쓰고도 잘 먹거든요. 근데 오늘은 마늘 진짜 여까만 넣을게요. 이렇게 이제 끓으면 다 됐습니다. 계란 넣고 싶으면 넣으셔도 되는데요, 지단 붙여서 올리셔도 돼요. 근데 이제 깔끔하게 드시려면 그냥 이대로 드셔도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오늘 굴이 들어갔기 때문에 마늘도 약간 들어가고요. 그리고 이렇게 대파 잘게 썰은 것도, 그리고는 이렇게 떡은 드셔보시고 있죠. 다 됐다 싶으면 그냥 불 끄시면 돼요. 다 됐습니다. 저는 이렇게 불 끄겠습니다. 이렇게 끓이면 두부류가 넉넉히 나오거든요. 지금 이 대접이 좀 많이 크거든요. 이대로 다 드시면 양이 엄청납니다. 김가루는 필요하신 분은 이렇게 뿌려 드시면 됩니다. 굴떡국이 다 됐습니다. 상의모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탱글탱글한 굴입니다. 와우, 안전이죠? 굴의 향이 엄청나게 맛있습니다. 자, 떡국도요. 자, 이렇게 떡국입니다. 와, 너무 깔끔하고요, 맛있는 굴 떡국입니다. 굴의 본연의 맛을 그대로 즐길 수 있는 맛입니다. 김치랑